한줄 요약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야기로부터 작품의 주제를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자, 요거 여러분들 괜히 듣자마자 주제 따위 필요 없어, 뭐 그런 걸 하려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마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일찍이 저는 이야기에 무슨 주제가 필요하냐, 재미만 있으면 됐지라며 주제를 등한시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최근에 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저런 작품들의 주제를 고민해보았는데요, 모조리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베르세르크의 주제가 인간이 운명에 대항할 수 있는가 라고 여러 컬럼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작품을 다 읽어본 저는 그런가? 하고 얕은 이해로 끄덕일 뿐 깊게 깨닫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저 혼자 분석했을 때는 막연히 불가능한 복수? 도망쳐 도달하는데 낙원은 없다? 같은 막연한 문장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질문 답변을 정주행하던 중에 작가님께서 메시지가 없는 스토리는 없다, 작가 본인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가 사랑, 우정, 삶 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8월 15일 라이브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렇다면 주제, 메시지란 한 문장으로 통일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념들에 대한 작가 의견의 집합체가 아닌가. 투명 드래곤이 크아 울부짖었다처럼 유치하고 생각 없어 보이는 이야기에도, 아, 투명 드래곤 무시하십니까 지금? 아무튼 그런 이야기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뜻인가. 만일 작가마저 모르고 쓴 메시지라면 누군가가 이 작품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이 정답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등등. 도대체 주제라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이야기로부터 작품의 주제를 분석해낼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모두들 덜하입니다. 주제가 뭔지를 아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웹툰스쿨 책에도 나오고요, 제 강의에 중후반부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주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주제에 대해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주제, 메시지, 테마 이런 개념을 쓰지 말자고 많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왜? 주제, 메시지, 테마 이런 얘기들은 하고자 하는 말 이런 거는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고요, 그걸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작가 본인이 다루고 있는 소재에 대한 작가의 입장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재가 아주 단단하고 조그맣고 구체적인 한 가지라면 그만큼 입장도 명료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이야기는 소재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로 분화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각각의 소재에 대한 작가들의 시선, 입장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제라는 것은, 테마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없어도 나무는 죽지만 드러나 있어도 나무는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제를 명확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몇몇 작품들에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작가에게 그렇게 언제나 좋은 목적은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공부는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윗 글쓴이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질문이 명료한 한 문장으로 정리될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 본인도요, 특정한 이야기를 쓸 때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에피소드, 세부적인 인물들, 세부적인 사건들에 대한 입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주제, 소주제, 중주제가 나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주제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넓게 잡아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해 쓰고 있는가, 소재 이걸 같이 얘기해 보기도 하고, 그 소재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대충 어떤가라고 물어봤을 때 한 문장이 아니라 되게 넓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얘기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정리 안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안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질문을 자세하게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베르세르크의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그 주제를 운명의 순응할 운명을 대적할 수 있는가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글쓴이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작가의 태도 중에서 그 부분이 다가온 겁니다. 그럼 그 정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A, B, C, D, E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 중에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주제는 어쩌면 작가 본인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한 공부에 도움되는 종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이야기를 보고 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베르세르크 안에서 주인 그 가츠가 바라보는 동료에 대한 얘기, 가치는 동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좁아지죠. 어떤 작품에서 질문을 좁힐수록 조금 더 주제에 가까울 수 있는 어떤 입장, 어떤 큰 테마, 어떤 메시지는 좀 더 명료해지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재에 대한 작가의 입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얘기는 뜬구름을 잡고 공허한 방식으로 고민하는 위험을 좀 많이 제거해줍니다. 내가 그리는 게
예를 들어서 선천적 얼간이들인 가스파드 작가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가스파드, 내가 참 좋아하는 우리 가스파드 작가님이 선천적 얼간이들을 그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작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느껴집니다. 한심하게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들이 제일 소중하다는 시선이 느껴지죠. 그럼 그 작품에 있어서 그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이런 것들은 느껴집니다. 그럼 그거는 누군가에겐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작품을 여러 가지 각도로 비춰보는 것도 좋겠네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의 작품에서 논문 12개, 13개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 작품을 바라보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미부 작가님께서 주제가 만약 작가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한다면 보험으로 하나 정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재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길잡이를 해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확히 저 표현이 웹툰스쿨의 테마 챕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시 테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모든 종류의 이 창작 과정에 선택의 기준이 돼준다.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타미부 작가님은 분명히 웹툰스쿨 작고서를 안 읽으셨을 텐데 저하고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반갑네요. 정리하면 첫 번째, 명확한 한 줄의 문장으로 주제가, 메시지가, 테마가 정리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각도로 비춰보면서 좁은 영역의 주제에 대해서 탐색해 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부입니다. 주제가 한 문장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재에 대한 작가의 입장, 이게 주제보다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소재가 바뀌면 한 작품 안에서도 소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장이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어지고 분화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 이야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제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고전인 경우는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해요. 이현수 대표님께서는 주제 같은 거 질문 안 하고 작가님 콘티만 보자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의 경우에는 프로듀서나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주로 멘토멘티 관계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대화를 그냥 길게 가져갑니다. 같이 차를 맞으면서 작가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종류의 인상, 입장, 온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얘기 듣는 과정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하고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몇 시간씩 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내용에 대한 어떤 스탠스, 자기 포지션, 자기 어떤 관계, 이야기와 자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현직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교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저만의 쓸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섭섭해 뭐가. 아 보셨어요? 웹툰스쿨 책이 나오고 내가 구입해가지고 작업실 가가지고 사인 받았잖아. 아유 형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이런 좋은 책을 내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고 형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랑 읽었다는 별개 아닙니까? 아니 별개잖아. 어? 형이 샀다고 다 읽었어? 저거 다 읽었어요? 근데 형 그거 보통 작법서는 사가지고 사인 받고 꽂아놓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읽지 않은 책을 사지 않는다고요? 대단하신데요? 보통 그 김영하 소설가님의 말씀처럼 책은 사둔 책 중에 읽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다. 이건 인정. 이건 인정. 내가 잘못했다.